주세요. 네. 가을에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발라드 곡을 만나보셨습니다. 네. 맨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바로 저희의 자작곡인데요. 제목이 바로 깨워라는 곡입니다. 은우 씨,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저희 깨워라는 곡은 제가 그때 솔로 데이 때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아리아나 그란데의 베스트 미스테이크라는 곡을 들려드렸잖아요. 기억나세요? 네. 네, 그 곡을 샘플링하고 또 오마주하여서 저희가 비트를 다시 찍고 해서 만든 곡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들려드린다고. 이게 바로 그 곡이었어요. 와. 이렇게 네.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나요? 네. 걸그룹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귀엽고 상큼하잖아요? 네.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틱한 곡도 좀 이렇게 마이너한 곡도 어두운 곡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어땠어요? 그럼 확실히 잘 못 들으신 여러분들께 한 소절만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. 어디 불러드릴까요, 여러분? 후렴 한번 불러드릴게요. 좋죠. 아, 원, 투, 쓰리, 포. 그대 내가 하는 말이 들리나요? 아무런 말 없이 날 바라보나요? 네. 자, 저희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듣고 계시겠죠? 네. 이 춤도 잘 들리시죠? 네.